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구독자님들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릴 가격 휘뚜루 컨텐츠인데요. 무조건 가격을 70% 꺾어서 대신 3일 동안만. 그래서 오늘 가격 휘뚜루 아이템들은 첫 번째 헬스인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얇은 반팔 니트류 혹은 편하게 입기 좋은 밴딩 슬랙스 아니면 여름 무드 내기 좋은 다양한 린넨 바지들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휘뚜루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반팔 니트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카라가 있는 버전과 카라가 없는 버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반팔 니트는 헬스인이 실거나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이온 나일론 니트로 터치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얇고 찰랑거리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얇은 니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면 티셔츠보다 시원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니트는 짜임이 있어서 구멍이 슝슝 바람 슝슝. 그렇지만 이 때문에 체형 보완은 어렵고 뭔가 몸매가 좀 더 드러난다? 그래서 헬스인들이 선호하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니플 팬츠를 단단하게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니트 제품은 넥파임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라서 뭔가 노출에 대한 걱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라운드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이 제품 휘뚜루 가격이 만 원대! 나 잘했지? 8가지 컬러웨이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체형이 있는 저희 스토커즈 팀원 전원 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라지 사이즈감이 엄청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라지 사이즈를 입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분들도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휘뚜루 아이템은 턱이 들어간 유니섹스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 원단감은 찰랑이는 얇은 슬랙스 원단감인데 전체적으로 크링클 텍스처감이 들어가지고 매트해서 좋았습니다. 폴리부틸렌이라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신축성도 좋고 뭔가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터치감이 편해. 막 이상한 자세를 해도 편해. 허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시작되는 깊은 턱으로 실루엣이 조금 풍성해지고 턱 주름이 이쁘게 져서 휘뚜루 아이템으로 막 입기에는 조금 갬성진 편이에요. 갬성져. 허리는 밴딩 처리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기장감 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웨이는 6가지 컬러로 개인적으로 핑크만 제어하면 다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감. 근데 남자는 핑크지. 개인적으로 요거 휘뚜루 가격이 2만 원대라면 전투용으로 좀 쟁여놓기 좋지 않습니까? 3명의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실루엣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휘뚜루 아이템들은 여름만 내기 좋은 린넨 블렌드 바지류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원단감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단감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레이온 린넨 폴리홈방으로 린넨 특유의 맛은 좀 되되 구김이 적고 찰랑이며 살에 닿는 느낌은 시원합니다. 두께감도 얇은 편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스타일은 총 4개. 첫 번째 바지는 린넨 원턱 와이드 팬츠. 할인된 가격이 또 2만 원대. 오늘 상의 하나 바지 하나 고르셔도 5만 원이 안 넘어가. 칭찬 좀 해주라고 그냥. 이 팬츠도 허리 좀 밑에서 시작되는 원턱이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심플 스트레이트 툭 팬츠. 린넨 블렌드 팬츠들은 모두 4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요. 제 추천은 블랙, 아무래도 무난한 건 블랙이겠죠. 그리고 카키 그레이입니다. 두 모델의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핏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카메라의 디테일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카키 그레이 컬러로 핏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린넨 스트링 와이드 밴딩 팬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거 형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풀어헤쳐서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단감이고 4가지 컬러웨이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얇은 나일론 조건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건 통풍이 안 돼. 근데 얜 돼.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바지를 찾는다 하신다면 이 팬츠 추천드리겠습니다. 밑단에 풀으시고 입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이거 조였을 때 그 맛이 전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두 모델의 블랙 컬러, 카키 그레이 컬러 착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요즘 맛을 조금 더 낸 린넨 와이드 멀티턱 밴딩 팬츠. 앞쪽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허리 좀 밑에서 시작되는 턱 디테일이 있고 포켓 옆쪽으로 사이드 턱이 하나 더 있어서 풀리츠가 이렇게 좀 완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실루엣을 연출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풍성한 실루엣은 그냥 풀어헤치셔서 입으셔도 좋지만 이렇게 조여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이왕 입을 걸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입는 걸 전 더 추천드려요. 이 제품도 두 모델의 블랙 컬러, 카키 그레이 컬러 착용샷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은 긴바지 말고 반바지. 앞쪽으로 턱이 잡혀있어서 풍성한 느낌을 주는 요즘 스타일, 약간 버뮤다 팬츠를 연상시키는 반바지인데요.
이 제품도 긴 바지 난 싫어 더워 죽겠어 하신다면 전투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찰랑거리고 얇고 막 약간 막 안 입은 것 같아. 이 제품도 두 모델의 블랙 컬러, 카키 그레이 컬러 착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옷은 가성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혹은 헬스인인데 나 뽐내고 싶었는데 니트 반팔 찾기 힘들었다 등 그냥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열심히 좀 기획을 해본 휘뚜루 컨텐츠였어요. 단 3일 동안 진행되는 할인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만 추천했으니 맛도 보셔야죠. 진짜 휘뚜루 전투용으로 좋았던 원턱 슬랙스를 총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진짜 이거 편해.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덜 아프게 할 이런 휘뚜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입었더니 진짜 다 보이더라.